경제회의 운영위원장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최상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양국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이상으로 방송상법, 12구 임태원 참사특별법, 김건희 여사 정과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5클럽 특검법 등 5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임기에 벌써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드러마의 심판은 과연 혹독했을까요? 일본의 해고용도 해양 투기에 놀라울 정도로 무심했던 12구 이태원 참사로 자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들의 고통에 공감되신 철저한 외면과 냉소를 선택했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던 국회의원과 연구예산을 확보해달라는 청년연구자의 입을 틀어막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향해 우리 유권자들은 매운 회초리 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두고 소통이 부족했다,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해놓고 국민의힘 당선자들에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카드로 쓰라,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도 기어이 총선 민심을 역행하여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멈출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한을 나눠내달라고 마땅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거부권 행사된 10개의 법안들은 헌법에 위반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국가이익에 반하거나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심지어 정부가 제출한 이 이서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뚜렷한 거부권 거부 이유가 명시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의원들과 당선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회 구성원들과 야당 관계자들께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위임한 논리가 가리키는 방향에 집중해 주십시오.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훼손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무너진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을 지키십시오. 권력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드는 거부권 행사를 당장 멈추십시오. 우리 위대한 시민들은 불의하고 무도한 정부의 끝을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장민들의 저력을 여전히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